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181쪽에 가정법에서 주의할 용법. 가정법에 주의할 용법 보겠습니다. 가정법에서 주의할 것첫 번째, 조건절의 if 생략. 자, 전 시간에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should가 보인다거나, were가 보인다거나, did가 보인다거나, had가 보이면, if 생략을 의심하라. 그랬어요. should, were, did, had가 보이면, if 생략을 의심하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건절에서의 if 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치사 중에서 이것도 별표 하나 써주는 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별표 하나 써주는 데고요. 자, without 또는 except for 또는 but for 또는 with no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without, except for, but for 그 다음에 with no 이런 것들은 전치사이면서도 얘가 if를 대용합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if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가정법 과거의 개념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 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될수 있는데 첫 번째 가정법 과거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it had not been for 자, 입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if it were not for had if it had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if it were not for는 if를 생략한 were it not for까지 그 다음에 If it had it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것은 if를 생략하고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뭐뭇이 없다면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그죠? 이 조건절을 대용하는 말이고 두 번째 것은 뭐뭇이 없었다면, 과거 시제형 선언말 어미가 들어가서 과거에 대한, 가정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두 가지 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therwise or else 같은 경우는, otherwise 자체가, 또는 or else 자체가, 자, 요게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가정법의 과거의 조건절을 대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뜨면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의미가 된다면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보세요. I'm ill now. 난 지금 아파요. 그렇지만 않으면 나는 거기 갈 텐데. 그래서 만약에 otherwise를 다른 말로 바꿔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으면 이때 I'm 그죠? 그 다음에 I am ill now. 나는 지금 아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if절로 바꿔라 그러면 이거 가정법 과거로 봐야 돼요. If I were not ill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if I were not ill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갈 텐데 I would go there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가정법 과거의 개념이고 얘가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을 대용하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예문은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83쪽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문장 속에 나오는 투부정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전치사구, 분사 이런 것들은 모두 가정법의 이 부절을 대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unless provided, providing, on condition that, in case that, so long as, supposing, suppose, granted, granting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if를 대용하는 말이고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얘는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supposing 대신에 suppose 대신을 써야 되는데 supposed 이렇게 과거분사 모양으로 바꿔서 준다거나 granting이나 granted를 줘야 되는데 grant that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용으로 외운다는 것은 관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현지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쓰는 대로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맞고 변형시키면 틀린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사 명사구도 이 부절을 대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은 would, 그죠? wouldn't do such a thing.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세요. wouldn't do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죠. 자, 정직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게 wouldn't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이 자체가 가정법 과거 모양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때 앞에 나오는 an honest man이란 명사구 자체도 얘를 만약에 if절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if he, 그죠? 그가 정직하다면 were honest 그러면 he wouldn't do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그래서 이 명사구 자체가 if he were honest라는 개념으로 if절을 대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부사구도 if절 대용할 수 있고 명사구도 if절 대용할 수 있고 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넘겨줘 보세요. 분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정법의 if절을 대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관용적 표현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정법 그러면 여러분 전 시간에 배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가정법 미래 이렇게 네 가지를 시험에 낼 것이냐, 아니면 방금 설명드린 이런 if를 대용하고 있는 말들을 시험에 낼 것이냐 하는 건 출제자의 그죠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정법을 꼭 이용해서 쓰는 구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정법 동사를 이끄는 구문들이라고 해서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있느냐 그러면 서울시형부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서울시에서 주로 잘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벗대시 이끄는 벗대시 이끄는 주절은 가정법 과거나 또는 과거 완료를 쓴다. 이거 서울시부터. 벗대시 이끄는 주절은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보세요. 자, 나는 행복할 텐데 happy. 자, but that 이렇게 되면 but 쓰는데 but that 접속사가 되는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but 내가 부자라면 이것이 아니라 보세요. rich 되겠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자, 이 but that은요. 여기 어떤 여기 대시 생략된 거고 씁시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but that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I blank ri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난 행복할 텐데 그죠? 이렇게 된다면 보세요. but that이 이끄는 요 주절은 이거예요. 여기는 가정법으로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고 여기는 직설법을 씁니다. 그래서 직설법 동사를 but that은 이끌지만 그 앞에 자기가 모시는 주절은 가정법 동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가정법 동사를 쓰게 돼 있어. 그럼 보세요. 내가 부자라면 할 때 이 말 자체가
이게 unless의 의미고요. if not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면 그럴 때 여기다가 am을 딱 써버리면 I am not which의 개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I am not 쓰셔야 되겠다. am not 이렇게 내가 부자가 아닌 게 아니라면 그죠? 부자가 아닌 거 가난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I'm not rich 그러면 나는 행복할 텐데 가정법을 쓰는 거니까 would be happy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재밌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직설법 동사를 쓰되 앞에 나오는 but that은 if not unless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을 때는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긍정의 개념이야. 내가 여기 만약 이렇게 써봐요.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I am poor 써버리면 이때는 am을 쓰면 돼요. 내가 가난하지만 않다면 이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rich가 들어가니까 am not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텐데 저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I wish 가정법입니다. I wish는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현인데 이 뒤에 가정법 동사를 쓰고 과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도록 하는 구문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I wish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I wish는 가정법 과거를 쓰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뒤에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I had a house 있는다는 거예요. 이때 had지만 얘는 현재를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 had bought the apartment. 내가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언제? Last year, 작년도에 보세요. 내가 작년도에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작년도에 그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왜? 작년도에 샀으면 그게 몇 배, 그죠? 뛰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집장사 수준으로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ad bought가 작년도라는 개념과 딱 맞는 가정법 동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each time 가정법이라고 그래서 each time 뭐뭐 할 시간이다. each high time 바로 뭐뭐 할 시간이다. It's about time, 바로 뭐뭐 할 시간이다. 그래서 high나 about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약속되어 있는 건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것이고 앞에 남아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but that이 이끄는 주절은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I wish가 이끄는 절도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 두 가지가 되지만 요거만큼은 과거 아니면 주어 다음에 should 원형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안 돼요. should 원형이나 과거를 쓴다. 근데 should만 보면 여러분 생략하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이 안 돼요.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가 잠잘 시간이다 그러면 each time you went to bed. 빨리 너 잠자러 갈 시간이야. went to bed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each time you should go to bed 이렇게 쓰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접수 완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I'd rather 가정법이에요. I'd rather 다음에 주어동사 가정법 과거를 쓰면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뭐뭐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부자라면 좋겠는데 주어동사 과거 완료를 써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이 되면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실 얘하고 얘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미만 약간 달라요. 어쨌든 I'd rather 뒤에도 주어동사 과거 완료라고 해서 가정법 동사를 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람. 자, 이래서 1, 2, 3, 4번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문이니까 교재를 보세요. 184페이지 I wish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다. As if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다. 사실은 아닌데 마치 뭐뭐처럼 사실은 아니었는데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I wish나 as if, as though도 동시에 가정법 과거나 과거를 이끕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ach time 가정법이 있고요. either error 가정법이 있잖아요. 자, either error 가정법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ither error 주어 과거동사 나는 주어가 뭐뭐 하기를 바란다. either error 주어 had pp 나는 주어가 뭐뭐 했기를 바란다. 그래서 과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나 천지에 관련된 얘기를 either error로 써서 I wish와 같은 개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경우 would error 전후에 주어가 각각 다르며 그 다음에 과거동사 had pp를 써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 너가 지금 집에 간다면 좋겠는데 사실 안 가고 있는 거야. 난 차라리 네가 집에 지금 가면 좋겠는데 왜 안 가고 있니? 그 뜻이고 그 다음 거는요 너가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네가 그걸 해버린 거야. 아이고, you hadn't done that. 너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예, 역시 가정법에 대한 걸 쓰죠. 그 다음에 가정법의 관용어구라고 해서 ever 동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any 명사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동사와 명사가 있는데 ever는 부사니까 동사를 강조하는 거고 any는 형용사가 되니까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if ever 뒤에 동사를 쓰고 if any 뒤에 명사를 쓰는데 요거 두 개의 뜻은 뭐냐 하면 자, 뭐뭐 한다 손치더라도 또는 뭐뭐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는 늘 산에 오릅니다.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자, 그는 어떤 명사를 합니다. 한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자, 예문을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예문. He seldom goes to church. 그는 go라는 거니까 간다 손치더라도 거의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간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적게 간다는 얘기고 근데 ever 뒤에 goes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그 ever 자리에 any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goes라는 동사 뒤에 있는 동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ere are very few if any mistakes. 자, 실수를 한다 손치더라도 거의 실수가 없다. 그래서 any가 mistakes라는 명사 앞에 쓰여서 어떤 명사라 하더라도 동사라 하더라도 그 강조의 의미를 if ever나 if any로 하는 건데 if ever 동사 if any 명사 해야 되는데 if ever 명사 주거나 if any 동사 줍니다. 그럼 틀렸다고 잡아내면 된다. 자, 드디어 이제 186쪽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it would have been wiser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it는 가짜 주어입니다. 왜냐? would have been이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가 보인다 하더라도 wiser란 형용사가 있고 it, be동사, 형용사 it, have, been, 형용사 it, would have, pp, 형용사 그러면 it가 가주어구나 아니면 빈칭의 it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to정사가 있으니까 to leave it unset은 진짜 주어고요. 앞에 it는 가짜 주어. 따라서 그것을 unset, 밝히지 않은 채 to leave, 남겨놓는 것은 현명했었을 텐데. 즉, 과거에 그것을 폭로하지 않았으면 현명했었을 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풀었으면 뭐냐? It would have been wise, 현명했었을 텐데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밝히지 않은 채 남겨두었더라면 그래서 had left와 would have been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일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87쪽 가보겠습니다. 5번 보세요. without oxygen인데 without은 전치사로서 if절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사실로 산소가 없었더라면 이란 뜻일지 아니면 현재의 사실로 산소가 없다면 일지는 주절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주절에 가보니까 all animals, all the animals long ago 동그라미 팡팡 치십니다. long ago. 자, long ago라는 것은 시제 법칙에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면 오래전에 이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long ago 오래전에 자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란 뜻이니까 지금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래전이니까 과거를 나타내고 실지 동사는 과거 동사가 나오면 이게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이라고 하는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가정법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과 함께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쓴다. 결국은 정답이 과거 완료를 찾아보면 1번과 4번이 과거 완료, 2번과 3번이 과거인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어 동사를 보면 수일치. 근데 수일치는 지금 따질 수 없어. 왜죠? 조동사가 있으니까 수는 찾을 수 없지만 태일치, 주어 동사의 능수동은 찾을 수 있어. 사라지다는 수동태에 불과한 자동사. 따라서 1번이 정답. 4번은 been disappeared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8쪽에 보셔서 어디로 보시느냐? 8번 보세요. 자, had the companies been notified of the possibility of a strike, 커마라고 되어 있는데 had 첫 번째 단어 동그라미 빵빵 치시고 첫 번째 단어로 had가 보이면 첫 번째 단어로 did가 보이면 should가 보이면 were가 보이면 if 생략을 의심하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제대로 쓴다면 if the companies had been notified. If the companies had been notified.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절에 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를 찾자 그러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어떤 사실이 현재까지 여파를 끼칠 수 있는 주절은 가정법 과거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나 과거도 나올 수 있죠.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일지 혼합 가정법 구문일지는 밑에 보기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오케이, 자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파업의 가능성을 알아차렸더라면 자, 그 회사들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없네. 그죠? 전부 would, have, pp밖에 없으니까 2번이 된다면 which가 would, take를 가질 수는 있지만 위치는 접속사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절이 될 수 없는 종속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컴마 다음에 주절이 필요하고 앞에는 if가 생략된 조건절이 나왔죠. 따라서 정답은 3번, 2번,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중에서 3번이 정답이네요. 자, 회사들은 특단의 조치를 would have taken 했었을 텐데 they would have taken extra measures.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넘겨주시고요. 어디로 가시느냐? 11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 찾기. 자, IVC 가정법은 뒤에 주어동사 new 과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법을 지금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다면 잘 됐고요. 1번이 정답이네요. 두 번째, seen from a distance. 자, 지지난 시간에 배운 분사구문 보세요. seeing, seen 됐을 때 it는 사물이죠. 그것을 멀리서 보면 그것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일본의 seeing, 그죠? seeing 이거 하고 자, 이런 거죠.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두 개 잡아주셔야 되겠다. 첫 번째는 seeing 이렇게 써서 it가 사물인데 그것이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looked 인간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처럼 보았다니까 like를 써줘야 됩니다. 두 가지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ny doesn't read such a book. Anybody doesn't read such a book. 그런데, anybody doesn't read such a book은 anybody는 any 명사로 시작하는 어떠한 주어도 anyone, anybody, anything, any 명사로 시작하는 어떠한 주어도 부정문의 주어는 될 수 없다. 뭐라고 해야 돼요? nobody, nothing, no one, 노명사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2번 틀렸고, 4번.
That woman is prouder than vain. 아직 우리가 비교는 안 했지만, 자, 이겁니다. 예, 이건 이런 거예요. 동일한 사람, 동일인이라고 그러죠. 동일인의 성격이나 성품 비교 시 음절수와 무관하게 모어덴을 쓴다. 음절수와 무관하게 모어덴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that woman 쓰시고 that woman is 쓰고 그 다음에 more proud than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저기 that woman이니까 she is 그 다음에 vai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동일인의 성품이 그죠? 허영심이 있는 거냐 자부심이 있는 거냐 이렇게 비교할 때는 여기가 proud 이름절이라고 해서 proud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음절수를 무시하고 모어덴을 쓴다는 그래서 거기는 more prou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문제 11번에는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자 여러분 교재에 16번 보겠습니다. 192죠.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e chairman must not have been in his right mind. 그 의장은 제정신이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다. Must have PP는 뭐예요? 뭐뭐 했음에 였음에 틀림이 없다죠? 근데 mustn't have been이니까 뭐뭐 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다. 자, otherwise는 if절을 대용합니다. Must have PP 자체가 과거에 대한 단정적인 확정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제정신이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거친 말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야지 하지 않을 텐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하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 과거에 미쳤음에 틀림이 없어 그렇게 미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논리상으로 would not made가, make가 아니라 would not have made 그래서 4번에 틀렸네요. 4번에 틀린 거예요.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자로 옮긴 것은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ought 과거 시제형 선언말 어미의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아자를 지우세요. 았을까가 아니라 좋을까? 죄송해요. 그래서 아자가 오타가 났어요. 아자를 지우셔야 돼요. 좋을까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문제. 어이크. 요거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I wish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지금 유감스러운 표시하는 거죠. I'm sorry. 유감이다. 현재 이런 뜻이에요. 근데 I wished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좋았을까 해서 과거에 대한 것으로 I was sorry. 과거에 참 유감스러웠었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주어,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시험에는 여러분 대부분 이게 나와요. 여러분 공무원 경찰 시험에는 이게 나오지 밑에 거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고 아슬까 하면 위시트가 돼야 되는데 오타가 난 거예요. 시험 문제 2011년 문제 지방제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거기까지 좋아. 얼마나 좋아시 아니 좋을까.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 정답이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과거는 현재를 가정하는 겁니다. 현재를 가정.
내가 콘서트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 과거를 가정. 자, 작년에 그 집을 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답은 I wish we had purchased. Had purchased.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과거에서 과거를 가정하는 거고 이건 과거에서 그 이전, 대과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려면 이 두 가지가 나와야지 얘가 나올 수가 웬만하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답은 3번 맞는데 거기 우리말 아쓸까에 안만 지워주십니다. 안만 지우세요. 안만 지우세요. 아짜 지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19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뭐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95페이지에 24번 문제 봅니다.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He didn't help me. 그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명확한 사실이죠. 내가 그를 필요로 했을 때 화났어, 열받았어,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도와주었어. 그 사실이 딱 과거 사실이죠. A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라면 그죠? 달리 행동할 텐데가 아니라 그때 과거에 달리 행동했었을 텐데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돼. 그럼 주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야?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써야지.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거기 27번 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가 찾아라. If you had studied the problem carefully yesterday. 자, had studied, 밑줄 빵빵. had studied가 뭐야? 과거 완료 모양이죠? 이 왜 과거 완료 모양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문장 끝에 빨리 여러분 눈은, 그죠? 여러분 옆에 사람 뭐, 그 훔쳐보라는 게 아니라 문제의 질문을 그냥 한 번에 딱 눈에서 시에 빵 들어와야 돼. 그래서 had studied 뒤에 yesterday, 어? had pp의 동사가 과거 표시 부사를 가지고 있네. 가정법이구나. 단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had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일치해서 주절 써주려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혼합 가정법이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써서 섞어놔야 되겠죠. 빨리 간파하는데 보시다시피 만약에 당신이 어제 carefully 조심스럽게 the problem 그 문제를 had studied 연구를 했었다면 너가 어제 조심스럽게 문제를 연구했었다면 너 지금 뭐야? 혼합가정법. 그래서 you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2번 정답이죠. You would not find any difficulty 너 now 지금 어떠한 어려움도 would not find 찾지 못할 텐데. 2번 정답. 혼합가정법. 자, 한번 풀어봤습니다. 별표 몇 개짜리? 3개짜리죠. 그래서 27번에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우리 30번 풀어봅시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친구한테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너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우리 친구들은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이건 지금의 이야기야? 아니면 조금 후에라도? 그래, 너 힘들면 마음을 바꿔도 괜찮아. 아무도 널 비난할 사람은 없어. 이 얘기는 너가 마음을 바꿀 리는 없지만 너가 정 바꾸더라도, 즉 가까운 미래나 이런 때에 강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마음 바꾸면, 이게 아니라 명확한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시간이 흘러서 좀 후에 한 시간 뒤든 10시간 뒤든 하루 뒤든 너의 마음을 바꾸더라도, 근데 그 밑에 복선 이런 거야. 그럴 리는 없는데 네가 마음을 안 바꾸겠지만 친구야, 정 부담스러우면 너의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가정법 미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 미래에 대한 순수 가정, 슈드동사 원형 쓰는 게 강한 의심. 따라서 슈드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if를 딱 생략해버린 거야. 그래서 1번이 답이야. Should you change your mind? 사실들은 2번에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를 if를 생략하면 1번에 보기가 되는 건데 2번의 오른쪽을 보세요. Anyone would not blame you. 어떤 사람도 널 비난하지는 않을 텐데 any로 시작하는 어떠한 주어도 would not 동사원형.
부정문의 주어는 될 수 없다. 그죠? any로 시작하는 어떠한 주어도 부정문의 주어는 될 수 없다. any 명사, anybody, anything, 그죠? anyone 이런 거 다 부정문 앞에 주어가 될 수 절대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부정문 앞에 any는 못 써요. 그러니까 2번 안 되고 1번이 정답이 된다. no one으로 쓴다는 거. no one would blame you.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텐데.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7쪽의 가정법까지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저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좀 내려가기 전까지 최종 점검으로 잠깐 쉬었다가 일치하고 화법. 화법도 뭐 자세히는 필요 없고요. 간단한 거 한두 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